부장, 이사, 실장, 사장님들도 인생 다 편한 거 아닙니다. 아니 왜요? 높은 자리 있으면 편하지 않나? 에헤이, 그렇지가 않다니까. 아랫사람 눈치를 얼마나 얼마나 보는데. 꼰대라는 소리 들을까봐 무섭고 나이 어린 사람 대하는 게 어려운 분들 웰컴, 어서오세요. 세대 대통합 프로젝트 요즘 애들 왜 그러니? 뜨거운 최상열 프라이데이 금요일이죠. 오늘 모실 두 분, 아 이름 중에 한 글자씩 따서 순리 형제가 됐습니다. 인생 순리대로 살면 되죠. 아무 문제 없죠. 우선 순리 형제의 순을 맡고 있는 분이죠. 금요일마다 쉼 호흡으로 마음을 아주 평온케 하는 아 목소리 미남 목미 개그맨 박효성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성대 하나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네. 몇 주 차죠? 네. 한 두 달 된 것 같은데요. 두 달 됐나요? 네. 아니 두 달은 아직 안 됐고. 네. 이렇게 이제 길어 보이지? 네네. 아 네. 길어 보이면 이제 네. 약간 예 안 좋은데요. 예. 위험한가요? 예, 예 약간 움찔이죠. 추석 전으로 예. 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추석은 냉기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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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가 좋은 날은 예 통보 안 합니다. 예 네. 예의가 있죠. 야 일단은 예 슬쩍 감지하셨을 겁니다.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순리 형제 리를 맡고 있습니다. 내 친구 구라의 선 본명 김동현 방송 활동 이름 그리 그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방어 소리가 예, 장난 아니네. 예, 예. 그나저나 우리 저 네. 희순 씨랑은 어떻게 저 동현이 그리랑은 어떻게 예전에 뭐 좀 방송을 했나요? 한 6년 전에 산을 한번 같이 올라갔을 거예요. 어 왜죠? 아빠 본색에서. 아 그렇습니까? 아 아빠 본색. 아, 저만 기억하네요. 아니요. 6년 전이면은 제가 기억할 법한데. 네. 네. 아 존재감이 없었나 박희순이? 그때 한참 이 고3이어가지고. 네. 아 사실 제가 그때 한창 마인드가 힙합이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온 마이 웨이. 내가 갈 길 갔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휘순이 형을 기억 못한 건 정말 죄송하고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네네. 어렴풋이. 어렴 기억 안 난다 그래. 어렴풋이라도 너무 고맙네. 어렴풋이가 더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아니, 고마워. 고마워요. 네 아닙니다. 아, 예. 아니, Thank you very much. 아니 그러면 둘이는 뭐 네. 동현이는 뭐 당연히 나한테 삼촌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네. 관계가 뭐 형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송은이 누나한테도 누나라고 부르거든요. 어 그렇지. 네. 근데 이제 휘순이 형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일단 제가 96학번이에요. 96 제가 계산이 그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송은이보다 나이가 많아요. 좀 어때요? 어리죠 제가. 아 그러면은 네. 저는 형이라 부릅니다. 형이요. 네. 네네. 형 형. 왜 약간 좀 움찔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96학번이고 그래가지고 네 98이라고 하니까 혹시 뭐 삼촌이 아닌가라고 네 그냥 편하게 삼촌이라고 불러. 삼촌. 네네. 아. 이런 그 삼촌 형 어때요? 약간 뭐 사회에서 만났다. 야 나를 좀 삼촌으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니? 아 삼촌으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니 하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아,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때는 삼촌 이렇게 부르고 뭐 이제 앞으로는 안 보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세대 차이가 좀 날 것 같다. 아, 네. 그냥 내가 형이라 네. 부르고 싶으면 형인 건데 야, 삼촌으로 불러라. 아, 이렇게 강요하는 거는 저는 세대 차이가 조금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아, MZ들은 뭐 결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솔직한 네. 거는 사실 이건 좀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아 네. 무슨 얘기죠? 또 6년 뒤에 또 이런 식으로 만나도 네. 반가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렴풋이 생각나는 우리 저 박휘순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그나저나 저기 뭐야. 아이, 목소리도 예전에 완전 베이비였는데 아, 목소리가 성인 되니까 되게 좋네. 아,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죠. 저는 그리고 그리 방송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요. 진짜요? 예. 네, 되게 뭐 이렇게 덤비지도 않고 굉장히 좀 이렇게 물 흐르듯 방송하는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아빠랑 더 저 좀 어떻게 보면 다르죠, 되게. 네,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빠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공격적이면 우리 그 그리 같은 경우는 좀 품고 가죠. 네. 네, 좀 넓어요. 네. 네. 아니 이불이야 덮어줄 줄 알아. 너네 아버지는 그냥 다 패대기 치거든. 네 맞습니다. 아니, 다르네 근데. 아 방송, 그래요? 더 여유가 있어 보여. 더 형 같아. 맞아요. 방송 경력이 아마 저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아, 비슷할 것 같으니까. 네, 비슷하다. 아, 그 공력이 제가 쌓였네. 2006년에 데뷔했습니다. 네, 2005년 데뷔니까 비슷하네요. 야, 약간 비슷해. 네. 1년 차밖에 안 나네. 네, 네. 자, 우리 저 그리한테 문자가 나왔습니다. 네. 김영선님, 너튜브 채널 그리구라 구독자입니다. 아빠랑 그 촬영하면 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점, 나쁜 점 네. 하나씩 알려주세요. 일단 좋은 점은 아무래도 아버지가 조금 약간 리더 기질이 좀 있으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좀 너무 편하고 그렇지. 나쁜 점은 너무 그 기질이 강하다. 그래서 나의 주장
어허. 약간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어허. 이런 게 가끔 좀 묻힐 때가 있죠. 아하. 네. 아무래도 저 뭐 아빠한테 좀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 주장을 이제 좀 네. 이렇게 내세우는 게 쉽지는 않다. 네. 촬영 또 스케줄 맞추는 것도 힘들고 워낙 또 아하. 바쁘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어허. 자, 문성희님이 예 보내줬어요. 자, 휘순 씨 문자 왔어요. 네. 네네. 여기 우에요, 우에. 네, 그쵸. 모니터에. 네. 예, 아. 뭐 하다 왔어요, 오늘이요? 저요? 우유 배달했어요, 오늘이요? 아니요,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우유까지는 아니고요. 네네. 네, 뭐 네. 배달을 했습니다. 네. 문성희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와우, 그리 목소리 좋네요. 귀염둥이 어린이 동현이에서 목소리 좋은 청년이 됐네요.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네. 이렇게. 퉁퉁 베이스야. 네, 아, 진짜요. 오. 라디오에도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나중에 하겠는데 갑상선. 예예. 네. 예. 자, 아, 그리 네. 이가은님이 어머 그리 씨 보려고 보라 켰는데 와 그 안에 계시니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사이에 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야 조금 있으면 네. 예 집에 가면 이런 그 작은 할아버지 큰 할 크나 큰 할아버지 오죠. 혀가 약간 오늘 약간 예, 예. 시동이 잘 안 걸리는데. 아니 왜냐면 딱이 아니 그리가 오니까 네. 움찔움찔하네. 그러니까, 네네. 야, 그나저나 저희가 그 뭐 나이를 다시 한번 문진을 하면 뜨영이 일단 70년생 53세, 우리 회선 씨가 제가 77년생 46세. 그러면 동현이가 저는 98년생 올해 25살입니다. 네. 네.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3대네, 3대. 그렇죠. 네. 그래요. 일단 오늘 예, 코너 소개해 볼게요. 네. 네. 부장님, 사장님, 실장, 이사, 회장님 입장에서 요즘 애들 때문에 화딱지 나고 고민이다. 이런 사연들도 오케이입니다.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 아들, 딸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이런 사연을 만나보고 제대로 위로를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세대 대통합, 세대 간의 거리를 좀 좁혀보고자 하는 의미로 신조어도 좀 배우고 그 활용 법도 좀 익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들으시면서 문자 고릴라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고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도 열려 있습니다. 이야 아니 저기 뭐야 친구 아들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목소리 네. 진짜 좋네. 와 아무래도 여기 DJ 좀 바뀔 것 같아요. 네, 겨울 지나면. 야, 네. 딴 건 몰라도. 근데 제가 만나 네. 제가 뵀던 DJ 분들 중에서 제일 어눌하시는 것 같아요. 삼촌이니까 편안해. 받아들여. 네. MZ 세대는 틀리다 역시. 나는 화안 났어. 하지만 동현아, 네. 아빠의 친구 밥그릇은 쳐내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당연하죠. 친구의 등은 슬쩍 긁을 네. 수 있어도. 네. 아, 약간의 평론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니 MZ 세대는 틀리네요. X 세대는 이런 얘기 못 하거든. 형 어눌해요. 왜 이래요? 이런 얘기 못 하는데. 야, 획득했다.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눌한 DJ. 네. 아,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야, 야, 고마워, 고마워. 아, 축하드려요. 예. 어눌디. 네, 어눌디. 아하, 어눌디. 자, 익명을 요구하신 일단 사연 가봐야 되는데 익명을 요구하신 H님의 사연. 예, 음악 주세요. 저는 50대 중반이고 이제 갓 20대가 된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주말 아들이랑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아빠 나 치킨 시킬게. 오케이 치킨 받고 족발까지. 오예 치킨 치킨 족발 족발. 치킨과 족발을 입술에 경련 올 때까지 듣다가 오랜만에 아들이랑 영화나 한 편 볼까 싶더라고요. 아들 영화 하나 볼까? 영화? 뭐 몇 분짜리 보게? 영화면 그래도 2시간은 넘겠지. 에이 2시간? 아, 안 봐. 너무 길잖아. 가만히 앉아서 2시간은 어떻게 있어. 아들 그럼 넌 영화관 안 가? 갈 때도 있긴 한데 좀 싫어하는 편이지. 영화 볼 시간에는 뭐 PC방 가서 게임하는 게 더 나아. 그리고 아빠 요즘은 2시간짜리 영화도 15분으로 압축해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야 그게 이해가 돼? 영화라는 것은 자고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있는 건데 그걸 15분짜리로 만든다고? 아 충분해 충분해 다 이해가 된다니까. 이 16부작 드라마도 매주 어떻게 챙겨봐. 마지막 회까지 그냥 30분으로 그냥 끝낼 수 있어. 언더스탠? 오케이.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그래도 어떻게든 영화 한 편 보자고 설득을 해서 가장 최근에 천만 영화죠 범죄의 도시 2를 틀어놨거든요. 근데 아주 난리 나더라고요. 톡 왔다. 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장면 같은데 꼭 핸드폰 봐야겠어? 톡하면서도 다 보이고 다 들려. 이게 빨리빨리 답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뭔데 급한 거야? 급한 아니,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야 그 여자친구가 짜장면을 좀 맛있게 먹었대. 이게 바로바로 리액션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삐져. 아톡
영화 보는 내내 3분에 한 번씩 휴대전화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영화 내용을 이해는 하나 싶더라고요. 제 아들이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집중할 땐 집중 좀 하자. 그리고 휴대전화 좀 작작 봐. 하, 진짜 요즘 애들 왜 그러니? 자, 요즘 애들 왜 그러니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H님께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털 빠질까봐 천연 탈모 예 샴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야, 그나저나 저 동현이가 아주 네. 만나게 잘 살리네. 아, 아닙니다. 아니 네. 예전에 그 아역 배우를 좀 했었죠? 아역 배우 했었죠. 네, 정말 가벼운 역할을 몇 개 했었는데 어허. 사실 조금. 그때 연기적으로 논란이 좀 있었어가지고. 아, 왜요? 뭐 때문에? 아, 좀 연기가 그렇게 좀 좋지 않다. 좀 예능적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연기는 어허. 좀 딸린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아하. 잠시 접어두고. 근데 아. 요즘 다시 연기 레슨을 받고 있거든요. 오.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 제가 또 인하대학교 연극영화과 출신이기도 그렇지, 하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이 길을 한번 또 살려보고자. 어허. 다시 불씨를 지피고자 어허. 연기 레슨을 다시 받고 있어요. 왜냐면 배우들은 그 저 네. 휘순 씨 목소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톤이 네. 엄청 중요하기도 하죠. 네, 네. 아니, 목소리 좋은데. 네. 우리 저 그리가 봤을 때 만약에 휘순이 삼촌이 네. 영화에 만약 출연을 한다면 어떤 네. 역할에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용환 자체가 MG는 아. 바로 얘기하지. 뭐 듣고 싶어요 진짜. 네. 아, 뭐 어떤 역할 네. 영화에 어디에 어울릴 것 같냐 감독 입장에서 쓱 봤을 때 저는 그 선생님 역할 아, 좀 선생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일진 학생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선생님. 네. 약간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야, 영화가 그냥 바로 네. 30초 만에 한 편 본 것 같네. 그렇죠. 네. 네. 아, 야. 자, 김경태님이 예,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리. 네, 네. 요즘은 너튜브에 편집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드라마도 또 요점 정리만 봐도 이해가 잘 되긴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야, 희순지요. 네. 예. 김현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요약에 중독돼서 영화 한 편은 집중이 안 돼요. 이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하. 저희 때는 그 영화관 가면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소풍 가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였는데 아까 그 그리가 얘기했듯이 영화 한 편을 그 2시간 자리 넘는 거를 요즘 친구들은 영화관에서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일단은 그 영화를 요약해놓은 그 너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정말 100만 되는 것도 있고요. 200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핫하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요약만 봐도 충분하다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미 아~ 그 구독자 수만 봐도 조회수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저도 그걸 봤었는데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봤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쉽게 만약에 범죄도시 2를 봤다. 그럼 요약본을 보고 저는 풀 영상도 봤어요. 근데 정말 요약본만 봐도 될 정도로 물론 이제 뭐 만드신 이제 제작진분들 뭐 스태프분들의 뭐 노력이 또 많이 들어가 있겠지만 풀 영상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요 정도로만 봐도 내용은 좀 이해하기가 충분하더라고요. 좀 시간이 없으신 분들 빠지는 게 없다. 네네. 휘순 씨는 뭐 너튜브 뭐 봐요? 저도 봅니다. 네, 보긴 보죠. 저도 네네네. 네, 거기서 뭐 이렇게 짧게 요약해놓은 뭐 드라마나 네네네. 영화 이런 영상들이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근데 그런 것도 보지만은 뭐 새로 뭐 신작이 나왔다 하면은 영화관 가서 보고 싶어요. 그렇지, 그렇지. 팝콘 사서. 네, 어떤 그런 또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설레임이 약간. 아. 네. 어때요? 어때요? 팝콘 사들고 들어가요, 영화관에? 팝콘 사들고 들어가긴 하는데. 네네네. 아, 요즘 영화관 안 간 지 저도 진짜 오래됐거든요. 오히려 팝콘은 그냥 사들고 나오죠. 오히려? 그냥 팝콘만 먹고 싶어서. 아, 영화관 가서 그 팝콘만. 네,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영화관 팝콘이 맛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네. 아주 맛있지. 맛집이죠. 팝콘 네. 맛집이죠. 맞아, 맞아. 야, 또 요 MG들이 영화관을 이 싫어하는 게 2시간 동안 이제 휴대폰을 못 보잖아요. 못 네. 하잖아요. 네. 그거를 못 견딘다고 하더라고. 그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죠. 그렇죠. 네네. 일단은 저는 사실 요 정도까지 중독은 아닌데 네네. 사실은 정말 스마트폰을 봐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습관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영화 보는 중에도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자기 그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장기네 이제.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진짜로. 잘 있나 뭐 확인하고. 그러면은 요거 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휘순 씨하고 그리한테. 네. 약속 시간 늦었는데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왔다. 두 분은 스마트폰을 가지러 간다? 집에?
이거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요즘은 다 가지러 가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요즘은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어허. 네, 저는 가지러 가요. 가지러 가요? 네. 네네네. 이게 그리는 당연한 거고. 그렇죠. 이게 휴대폰도 되고 지갑도 네. 되고 어허. 정말 디카도 되는 거고. 어허. 또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네, 다 되는 거거든요. 잡을 또 줘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네. 만약에 휴대폰 놔두고 왔으면 그냥 놔둬요. 형 아직도 2G 쓰세요? 아니요. 그 예전에 네. 예, 바뀌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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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환기 시간 명상의 시간으로 빠져보죠. 후아 후아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영화 러닝타임 2시간 남짓도 조미 쑤셔서 못 견딘다는 MZ세대의 아들아 아 몰라 길어 15분이면 다 볼 수 있는걸 2시간이나 앉아서 뭐하러 봐 어야 또 톡 왔다 이런 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H님 지금부터 후아 후와 심호흡을 합니다. 다 같이 에브리바디 후와 후와 아들아 너는 나느냐 1998년 개봉했던 영화 타이타닉을 러닝타임 194분 무려 3시간 14분 찌찍 컴백 이 장면이 감동스러운 이유는 3시간 넘게 엉덩이에 종기가 나도록 집중했기 때문이야 이걸 15분 만에 보면 감동 있겠니? 다 같이 후아합시다. 시간은 없어요. 후아 후아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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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꽉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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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도 꽉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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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맥혀 라디오를 틀었더니 당연히 있잖아 오오오 그형 가슴이 뻥 뚫린다 그형 갈증이 사라진다 그형 4시엔 뜨거운 지상열 매일 오후 4시 뜨거운 지상열 꼰대라는 소리 들을... 꼰대라는 소리 들을까봐 무섭고 나이 어린 사람 대하는 게 어려운 분들 웰컴 어서오세요 요즘 애들 아, 왜 그러니? 그러니? 뜨거우면 지상열 세컨타임 2부 시작했습니다. 요즘 애들 왜 그러니 개그맨 박필순 친구 아들 우리 그리 동현이 순리 형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왔어요. 네 김보라님이 보내줬습니다. 크크크크 후아 휘순 씨 앵콜 너무 짧게 들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저 동굴 소리 좀 한번 대표해주세요. 네, 다시 한번 예, 제대로. 예. 아 매력입니다. 반포에서 이거 하러 옵니다. 예 후아 후아 예. 이거라 옵니다. 이거라. 아 진짜요? 아, 가성, 예. 가성비가 되게 좋네요. 아, 네. 예. 50분 걸려서 와요. 아, 예. 이거라. 야, 네. 네 글자로. 네. 아 그러면 우리 저 동현이 버전으로 예 굵직하게 한번 예 동굴 소리 한번 넣어주세요. 아 네. 네.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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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예. 제가 요거까지 뺏기는 예. 애가 아주 법도가 있네. 이거 살면 네. 뺏지도 못할 뿐더러. 예. 아, 그럼 그럼. 예, 그리. 네, 참이경님 너무 삭막하지 않나요? 장면 장면 얼굴 표정 대사 배경 음악 모든 영화 속에 녹아 있는 내용들을 보는 게 좋아요. 요약만 볼 것 같으면 영화 평론만 듣는 게 나을 듯요. 세상이 삭막합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일단은 우리 문자 보내주신 분도 한번 요약본을 한번 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하.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허. 네. 일단 뭐 이거로 인정은 못한다. 네. 그것도 되게 괜찮다. 네. 휘순 씨. 윤성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후아 요즘 MZ세대한테 영화 대부 보라고 하면 죽겠네요. 대부 3편 다 보면 총 10시간 정도거든요. 네. 아 요거에다가 배너까지 보라 그러세요. 아, 네. 네네. 시청각 재료죠 거의. 뭐. 대부는 아는데. 네. 어허, 배너 몰라요. 배너는 몰라요. 아 대부는 아는구나. 대부는 알파치노. 어허. 네 알죠 알죠. 어 그러면 그리가 왜냐면 그 예전에 그 어른들 그런 느낌을 알아갖고 그것까지 아는 거야. 어른들이랑 같이 생활을 많이 해서. 맞아요, 맞아요. 네.
자, 문자 소개된 분들 저희가 예, 기프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 어른들 예, 와이파이 귀 쫑긋 예, 신조어 배워보겠습니다. 그리 씨가 준비했죠? 네. 20대 그리. 네, 세대 간의 거리를 좁혀보고 가까워지자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한 코너입니다. 신조어를 배워라! 네, 지난주에는 완넷을 배웠다고 들었거든요. 두 분 기억하시나요? 아, 그럼요. 내 스타일이야, 줄여를. 그렇지, 그렇지. 줄여서 완넷이죠, 완넷. 어허. 네. 그거 알아요? 혹시 저기, 저 그리, 저기, 아우, 도라방스. 도라. 아, 나이 도라방스. 몰라. 몰라. 뭐예요? 돌아버리겠네. 아, 그게 도라방스요? 어, 도라방스. 야. 저도 MZ인데 가끔 이해를 못할 것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 네. 자, 일단 저희가 그 신조어 배워볼 게 뭡니까? 네, 오늘 배워볼 신조어 쫌쫌따리. 네, 쫌쫌따리입니다. 아, 쫌쫌따리. 네, 줄임말은 아니고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두 분 쫌쫌따리가 무슨 말인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휘순 씨. 쫌쫌따리. 아, 지금 내 상황이 쫌쫌따리. 어렵다. 너무 어렵다. 쫌쫌따리. 나 이번 달 쫌쫌따리야, 진짜. 월급 다 빠져나갔어. 쫌쫌따리야. 약간 자기보다도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진짜? 아우, 아주 저 쫌생이 저거 쫌생이 아주 짜다 뭐 이런 쫌쫌따리. 솔트 느낌. 아우, 애가 아주 그냥 타이트하네. 용통성이 없네. 쫌쫌따리야. 쫌쫌따리야. 약간 괜찮은 접근입니다. 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뭐예요? 오늘 배워볼 쫌쫌따리는요, 매우 적고 하찮은 정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네, 괜찮았죠? 쫌생이 비슷하게. 네, 그런 느낌이죠. 쫌쫌따리. 네, 인터넷 게시판에서 뼈 닭발에 붙어있는 적은 양의 살을 표현할 때 쓰이면서 이게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 쫌쫌따리. 쫌쫌따리. 네. 네. 아, 그걸 누구 코에 붙였냐, 이 쫌쫌따리. 네. 이런 거네. 네. 어떻게, 휘순 씨는 저 닭발 좋아해요? 닭발 좋아합니다. 좋아. 매운 건 안 좋아하는데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순한 맛 닭발. 네, 좋아합니다. 아, 네. 아, 순닭. 네, 순닭. 네. 닭발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죠. 예, 네. 근데 이제 이가 흔들려가지고, 네. 네, 피가 쓱 흐르면 저 스테이크 먹는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그런 장점은 있죠. 네네. 약간 예. 미듐으로. 예. 미듐 닭발. 예, 많이는 네. 안 젖어요. 지금 네. 치료하면 됩니다. 네네. 자, 세대 간의 거리를 조금, 예, 좁혀보자는 의미로 오늘 신조어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상황극을 좀 준비했습니다. 음악 큐. 동현 씨. 네, 부장님. 부르셨어요? 나 요즘 뭐 달라진 거 없나? 아, 글쎄요. 염색하셨나? 아니다. 이 넥타이를 새로 사신 거 같은데. 아니네. 살이 좀 빠지셨. 아, 그래. 확실히 티가 나지. 사실 내가 쫌쫌따리 운동을 시작했거든. 아. 그렇죠. 네.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아니, 혹시 헬스장 PT 끊으셨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아침에 약수터에서 쓱 올라가거든. 쫌쫌따리지 뭐. 근데 이렇게만 운동해도 얼굴에 붓기가 빠지고 얼굴도 쫌쫌따리로 잘생겨지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치? 아, 네, 맞아요. 아, 근데 쫌쫌따리로 잘생겨지다가 나중에 원빈 되는 거 아닐까? 아, 원빈이요? 쫌쫌따리로 잘생겨지다가 차은우 빰이 한 대 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사장님, 아니 뭐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그게 말이야 동현 씨, 이 시크릿 어디 가서 절대 얘기만 안 돼. 아, 그럼요. 무슨 일이세요? 아, 이게 내가 회식 자리니까 편안하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투자를 좀 했거든. 그냥 쫌쫌따리로. 네. 아, 근데 혹시. 아이, 근데 그게 아주 그 대박이 났어요. 당연히 그 쫌쫌따리 투자라. 아이, 뭐 대박 나봤자 티는 뭐 많이 안 나는데. 아이, 그래도 그게 어디야. 이야, 사장님 역시 멋지십니다. 아니, 근데 아이 테이블이 왜 그렇게 썰렁해. 아이, 뭐 이모!
여기 그 저 삼겹이 그 삼겹이 그 살 좀 좀 넉넉히 주세요. 아니 그건 이모 너무 그 쫌쫌 딸이지 더. 아 사장님 저희 많이 먹었어요. 아야야 내가 저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어 팍팍 들들어 어 그렇게 그 쫌쫌 딸이 먹어서 힘쓰겠어? 쫌쫌 딸이 너. 아 이게 써보니까 휘순씨 알겠네요. 네. 그렇지 쫌쫌 딸이 예 네. 어허 이렇게 하면 저 부하 직원들이랑 예 네. 거리 좀 좁히겠는데요. 쫌쫌 딸이 쫌쫌 딸이 하나로요? 네? 아 그런가요? 어,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아, 하나로 좀 예. 너무 쫌쫌 딸이야. 네. 그렇지 하나로 쫌쫌 딸이고요. 예. 예. 예 사장님들 꼭 한번 예 오늘 예 금요일 날 예 한번 예 이용 좀 해보세요. 예 윤중희님 예 차은우 빰 치는 게 아니라 차은우한테 뺨 맞아야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하. 네, 네네. 아하. 그렇죠. 아하. 네네. 그리. 네 장재동님 크크크크 말이 너무 귀엽네요. 쫌쫌 딸이. 네. 네. 네 조용환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네. 문어 다리 오다리는 들어봤어도 쫌쫌 다리는 처음이네요. 저도 이제 남편에게 써먹을게요. 네. 어허. 쫌쫌 다리. 쫌쫌 다리. 어허. 아하. 예, 쫌쫌 딸이 예, 네. 예. 다리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다리가 아니죠. 딸이죠. 네. 딸입니다. 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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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쫌쫌 딸이. 네. 네. 어허. 자, 그러면 저 뜨상 청취자분들도 이제 쫌쫌 딸이를 이용해 가지고 문자를 아주 만나게 좀 보내 주십시오. 재밌는 이 문장 만들어서 보내 주신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 드리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더 많은 얘기 나눠 볼게요. 어, 휘순 씨. 네. 예. 아주 쫌쫌 딸이하게 만나게. 네. 예. 아, 이거 안 맞는구나. 쫌쫌 딸이가 아니구나. 네. 예. 야, 아, 돌아방스 씨. 예.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네네. 그리의 이불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오늘 하루 종일 내 옆에 있어. Yeah. 어서 밖에 나가면 너 위험해. 모든 남자들이 널 원하고. 야, 그리의 이불 밖은 예, 덴저러스의 예, 위험해.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네네. 예. 이거 뭐 작사 작곡은 누가 한 거예요? 어, 제가 했습니다. 오. 아 본인이 탄신한 거예요? 어, 예, 예. 네. 오. 제가 어,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네네. 그동안 작사 작곡한 곡들이 좀 몇 곡 있나요? 제가 냈던 노래는 다 제가 작사 작곡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면 그렇구나. 뭐 저작권료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너무 궁금해요. 어, 처음에 냈던 노래들은 좀 잘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네. 뭐 천만 원대도 들어오고 아. 뭐 그래 한 달에 진짜. 뭐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노래도 좀 성적도 안 좋고 많이 못 내다 보니까 네. 정말 소소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소소하게. 우리가 네. 인생 살면 하이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롤러코스터. 인생 예, 예. 롤러코스터니까요. 작사한 곡 두 곡 있거든요. 어, 네. 어, 뭐, 지난달에 지난달에 예. 2,450원 들었어요. 와. 2,450원. 제가 아는 언더 힙합퍼 애들 친구들 있거든요. 어. 그 친구들보다 적게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야. 그러니까요. 네. 가사 내용이 뭐예요? 네. 가사 들어볼게요. 내용 그때도 한번 불렀잖아요. 늘 부르는 곡이잖아요. 아니 그래도 네. 왜냐면 그리가 모르니까 왜 같이 그 글을 메이드하는 사람들이니까 아, 서로 한번 공유를 해봐야죠. 예. 그 보이나요 내 눈이라고. 네 그때 아. 제 상황을 항상 맞춰가지고 발라드를 하나 냈었거든요. 아 네. 내 눈은 너만 보고 있어. 난 자는 게 아니야 바보야. 이런 아. 가사거든요. 오 네. 굉장히 시적이네요. 그리고 내 눈은 너만 보고 있어. 자는 게 아니야 바보야. 희순 형한테 또 맞는 어, 또 네, 이미지기도 네, 하고 약간 뭐 한 여자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순정파 남자의 어떤 그런 건데 네. 지금 2,450원씩 꾸준하게 들어오니까 아. 쏠쏠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순정파의 그 마음을 담은 게 이렇게 그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동현이는? 아, 네, 되죠. 네, 네. 뭐 듣는 사람한테는 될 텐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보니까 사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네. 우리 또 뜨거운 시장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네. 열심히 좀 스밍 돌려줘가지고 이번엔 또 만 원대로 꼭 들어오게 아, 좋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효자네. 예. 네. 그래요. 자,
아, 쫌쫌다리를 이용한 예 문자가 예 도착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박지영님이 회사에서 휴가비 나온다고 기대했는데 겨우 5만 원 나왔어요. 아 너무 쫌쫌다리다. 아하. 강천님, 아 두영 건강 생각해서 약주 좀 쫌쫌다리 하시죠. 오야 잘 사용했네요. 맛있게 잘 맹길었네요. 네. 그렇죠. 네. 정옥수님 보내줬습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쫌쫌다리 사가지고 왔더니 내 식구가 먹기에는 부족하네요. 다른 재료를 잔뜩 넣고 볶아서 먹으려고요. 아, 네. 네. 야, 잘 만든다. 아, 잘 센스가 만드네. 좋습니다. 오, 네. 예. 자, 소개되신 분들 선물 보내드리고요. 오늘 신조 쫌쫌다리 배워봤는데 여기서 쫌쫌다리와 관련 있는 설문조사 퀴즈 하나 준비했죠. 순리 형제. 네. 소소하게 투자하는 걸 두고 쫌쫌다리 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재테크 관련 설문조사입니다. 10대 청소년 약 1,3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0대 중에서도 49.3% 즉 절반 가까이가 재테크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두 분 10대 때 재테크 하셨나요? 10대 때? 아, 10대 때 저는 한 30 넘어서까지도 제 인생은 굉장히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재테크는 해본 적이 없고요. 네네. 늘 갖다 썼죠. 집하고. 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재테크라는 걸 지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주식이다. 어디 뭐 부동산이다. 뭐 이런 게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노예요. 그렇군요. 네. 네네. 점점점이요. 그리는? 저는 정말 여러 개 다 해봤죠. 뭐 주식도 해보고 오. 코인이라는 것도 해보고 정말 뭐 신발 재테크 이런 것도 해보고. 신발 재테크 뭐예요? 정말 한정판 신발을 뭐 응모 같은 걸 해요. 사놨다가 다시 그리고 묵혀놔. 그럼 나중에는 매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파는 거예요. 야 네. 거의 뭐 보부상이네. 네. 와 그런 것도 조금 해보려고 노력도 해봤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예. 네, 먼저 먼저 재테크를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네,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용돈으로 못 사는 걸 구입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문제 바로, 주시죠. 네, 여기서 문제. 재테크 경험이 있는 10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재테크는 뭔가요? 라는 질문에 1위로 나온 답은 뭘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중고 거래, 2번 앱테크. 아니 근데 앱테크가 뭐예요? 자, 앱테크는 스마트폰 어플 중에 포인트를 모으면 현금화해주는 어플들이 있거든요. 오호.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그 어플을 활용해서 돈을 모으는 게 앱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야 이거 저기 꼼꼼히 뭐 살펴보면 좀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 해본 경험이 있어요. 5,000원 모아가지고 오호. 약간 게임할 때 뭐 약간 좀 과금을 한다든지 어허. 이런 도움을 좀 받았죠. 앱테크로. 어허.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그 스마트폰 뭐 이런 거 쓰면 거기에 뭐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오, 그렇구나. 예. 자, 문제 다시 한번 주시죠. 네, 재테크 경험이 있는 10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재테크는 뭘까요? 1위로 나온 대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중고거래, 2번 앱테크. 자, 어떤 답이 더 많이 나왔을까요?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과 의견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근데 그 40대 대표인지 저희 휘순 씨는 네. 어떻게 뭐 재테크, 아까 제가 슬쩍 들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였으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아내가 있잖아요. 네네. 예, 어때요? 그쪽 그 집안 환경은? 집안 환경은 제가 주식을 안 하다가 작년 겨울부터 주식을 시작했는데. 어, 진짜? 네, 지금 마이너스 58입니다. 네. 아예 안 봐요. 네. 아이고야. 어, 그러면 아내분은 또 어떤 그 아시나요 이 사실을? 이 사실을 알고 서로 얘기를 안 꺼내요. 너무 힘든 힘들어서. 그러니까 왜 안 하던 걸 왜 40 넘어서 하냐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저 MG 20대 그린은 네. 투자할 때 뭐 어떤 거에 그런 걸 저 신경을 많이 써요? 뭐 안전, 뭐 수익, 뭐 재미. 아무래도 20대다 보니까 화끈하게 수익. 수익. 네.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보고 가는 거예요? 한 이 정도는 나한테 떨어져야 된다. 뭐 주식으로 따지자면 뭐 회사 기업마다 뭐 다르겠지만 네네네. 저는 어쨌든 굉장히 많이 보고 들어갑니다. 아, 네. 많이 보고? 네, 굉장히 많이 보고. 아, 쫌쫌다리는 아니고요? 쫌쫌다리는 절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광고 주세요. SBS Love FM. 자, 우리 그리 그리고 예 박희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등교했습니다. 그리. 네. 네. 심단비님. 1번 중고거래.
포켓 땡빵 스티커를 줄까지 서가면서 힘들게 얻고 나서도 그걸 중고로 팔더라고요. 이야, 네. 아까 뭐 저 신발도 이야기 했듯이.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두 분이 그거 얘기했잖아요. 무슨 뭐 식물이요? 식테크 요즘 유행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맞아요. 식물 중에 좀 약간 값이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잘 키워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다시 또 이렇게 또 파는 거예요. 나뭇잎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잘 키워갖고 몇 잎을 또 팔면 또 그게 돈이 되고 그러더라고. 그러다. 네, 저기 굉장히 또 시장이 큽니다. 꽤. 아 이게 커요? 네, 꽤 큽니다. 어, 그린은 다 하네. 제가 또 여기 SBS 비츠 경제 채널에서 또 제가 머니테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이거 저거 잘 찔러 아빠 네. 닮아갖고. 네, 제가 또 재테크 전문입니다. 네, 회전 씨. 이금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앱테크요. 저희 초등학생 딸도 앱테크 열심히 하네요. 네. 네. 김현아님, 1번 중고거래라고 한 거 2022년 기사 봤어요. 2위가 앱테크, 3위가 주식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MZ세대 그리와 함께하는 토크 의미가 있고 재미도 있네요. 아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정답 발표하죠. 네, 정답. 네. 정답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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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경험이 있는 10대 학생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재테크. 1위는 1위. 1번 중고 거래. 네. 자, 중고 거래였죠. 정답은요.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예. 회순 씨하고 오늘 그리 씨하고 이제 호흡을 맞췄는데 어땠는지요? 네. 저는 너무나 좀 좋아하는 방송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그전에도 막 어디 나왔을 때 봤을 때는 와, 그리 되게 여유있고 너무 잘하는 그러는데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또 만나고 싶어요. 네. 점잖은 저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네. 희순이 형이 뭐 엄청 칭찬하네. 네. 음악 나가는 사이에. 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저도 희순이 네. 형님과 또 삼촌 오랜만에 뵈가지고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이제. 네. 형과 혹시나 또 해가지고 네, 그런 건데 네. 편안하게 불러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형과 또 삼촌 오랜만에 뵙고 방송까지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았고 다음에도 또 한번 놀러 오겠습니다. 아, 또 놀러 와요. 네. 예, 진짜 고맙습니다. 두 분 예, 잘 가시고요. 고맙습니다. 요즘 애들 왜 그러니? 아, 뜨거우면 지상렬 홈페이지 금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저희는요 3부 뜨영 초이스로 돌아올게요. 에러, 에러, 에러.